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JMI의 이펙터들을 저희가 리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지금까지 리뷰한 것 중에는 네. 저렴한 이펙터네요. JMI에서 제작이 되는 트래블 부스터 OC44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지널 달라스 레인지 마스터를 그대로 페달로 복각한 트래블 부스터입니다. 이 공연장이나 스튜디오에서 긴 케이블을 사용을 하거나 이펙터를 사용할 때 트래블이 줄어드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 제작되었던 트래블 부스터는 그렇죠. 유니크하고 시원시원한 음색 때문에 다른 이유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 브라이언 메이나 에릭 클랩튼 등 전설적인 연주자들이 선택했던 달라스 레인지 마스터는 단순한 서킷과 컨트롤 패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우 손쉽게 연주자의 사운드를 더욱 멋있게 만들어줄 하나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1965년부터 69년까지 제작이 되었던 영국 달라스 레인지 마스터의 오리지널 사운드를 충실하게 재현하였으며 연주자들에게 보다 파워풀한 사운드를 선사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없죠. 역시나 전원은 9V 배터리로 공급을 하고요. 여기 네. 보시면은 한 개의 부가 한 개의 아웃풋 그리고 예, 부스트량을 조절하는 부스트 네.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일단은 트래블 부스터라는 점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이거 좀 약간 위험한데요. 이거. 왜요? 어떤 부분이? 이게 트래블 부스터인데 지금 로우랑 미들 때를 좀 날려버렸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이펙터 자체가 그렇다면 이걸 쓸 이유가 없어지지 않나요? 사운드 자체가 약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스터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만져서 나온 듯한 좀 이렇게 색다른 톤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조금 더 들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부스터를 많이 높여보도록 할게요. 이게 트래블 부스트라기보단 제 느낌엔요. 뭐 당연히 트래블이 올라가는 건 느껴지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앰프를 빈티지 앰프로 맞죠, 맞죠. 바꿔주는 정확하게, 네. 느낌이 강하죠.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세기에 나온 이 기타가 갑자기 빈티지 기타가 된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글쎄요. 트래블 부스터라는 생각을 잠깐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리뷰하는 동안에 뭔가 악기의 색깔이 되게 독특해짐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드라이브 페달을 아주 그냥 시계대로 부드럽게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한번 꺼볼까요? 네. 20세기 기타죠? 그쵸? 다시 이제 60년대 기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알겠다. JMI 스타일 알겠다. 사실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지금 방금 리뷰 시작하기 전에 이건 편집이 돼서 안 나갈 텐데 처음에 딱 꽂았을 때 이게 지금 LED가 없어서 켜져 있는지 네? 꺼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딱 쳤는데 기타 소리가 이상해가지고 이거 켜져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이제 껐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처음 딱 듣고 이거 망했네. 망했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트래블이 부스터가 되는 건 맞는데
그 트래블 부스터로 보면 안 되고 이게 지금 특유의 EQ대를 다르게 형성해서 톤 자체를 바꿔주는 것 같아요. 아예 세팅 자체를 바꿔주는 지금 기조인데 굉장히 그 예전 앰프 사운드 그러니까 옛날 그 저희가 음원에서 듣던 그런 빈티지한 맞아요. 소리가 맞습니다. 나네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한번 꺼볼까요?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이게 시대를 오가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요. 이거를 밟았을 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팬더의 기타, 이 반짝반짝한 기타와는 정말 안 어울리는 사운드가 그니까요. 이다 까져 튀어나오고 있어야 될 있어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죠? 그런 느낌이 네. 굉장히 강하고, 아까 은총 씨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 앰프 자체가 저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리이슈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마치 이 시간을 거꾸로 가문 듯하게 굉장히 예전, 오리지널 빈티지 앰프를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스포 사운드도 한번 네.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레스폴을 치기 전부터 너무 흥분이 되는 게 제가 레스폴 사운드 참 좋아하지만 예전 특히나 그 60년대, 70년대 나왔던 그락 앨범에 실렸던 레스폴 사운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깽근거리는 소리, 그 소리가 왠지 날것 같아서 아, 말이 많았네요. 일단 쳐볼게요. 잠깐만요. 오, 지금 얘는 진짜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그 지금 잠깐 쳤는데 그 지미 페이지 그 클린톤 사운드가 확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정말 빈티지로의 여행 같은 페달입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많은 분들이, 아니, 그냥 일반적인 앰프에서 세팅 자체를 트레블을 좀 높이고, 미들이랑 베이스를 많이 깎으면 비슷한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랑은 분명히 네, 다른, 달라요, 지금. 예, 사운드입니다. 달라요. 분명히 다른 사운드고, 정말로, 빈티지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네.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빈티지 레스폴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두 번째로 예전에 이제 일본 갔을 때 오리지널 레스폴을 쳐봤어요. 그러니까 억짜리죠, 억짜리. 그러니까 손을 벌벌 떨면서 쳐봤는데 약간 오버해서 있잖아요. 이 얘를 쓰면 그이이이 트러블 부터 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팬더 깁슨이 빈티지로 변하는 약간 마법 느낌 같은 있어요. 효과가 아까도 있어요. 근데 네, 있습니다. 이게 이 소리가 무조건 정답이라거나 이 소리가 무조건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빈티지 기타가 비싸니까 무조건 좋은 기타인가요? 아니죠. 그냥 그쵸? 빈티지 기타는 빈티지 기타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잖아요. 요즘 현대 만든 악기들도 그거에 대한 이제 복각을 하지만 그 선이 있고 그 색깔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건 정말 빈티지적인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페달 진짜 꼭 강추드립니다. 정말.
이거는 약간 좀 흑백 논리적인 추천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운드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에 잠깐 들었을 때 놀랐던 것처럼 이거 큰일 난 페달이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이딴 소리가 왜 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빈티지 사운드를 좋아하시고 이거를 너무 경험을 많이 해보시거나 이쪽으로 계속 가고 싶은 분들은 이거요. 앰프랑 기타를 빈티지 맞습니다. 악기로 변신을 시켜주네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게 ESP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바니즈 계열의 현대적인 기타를 사용을 하면서 진짜로 트래블 부스터가 필요한데 요거는 가격이 비싸니까 좋을 거야라고 해서 올려놨다가 아 그건 안 됩니다. 큰 거 다치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약간 빈티지한 음악 그리고 빈티지한 사운드를 위시하시는 연주자들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완벽한 빈티지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네요. 네, 또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드릴게요. 똑같은 깁슨 레스포를 쓰고 계신데 좋아하는 장르가 저기 오지오스본 저기 잭와일드면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스포를 쓰셔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지미 페이지 사운드라든가요. 뭐 옛날에 뭐 피트 타운셴트 같은 사운드 뭐 또 누구 있을까요? 뭐 슬래시도 좀 너무 근대적이죠. 근데 여튼 레스폴 사운드인데 60~70년대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면 이거 무조건 이거면 해결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원총 씨 먼저 트래블 부스터 OC44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 드리겠습니다. 트래블 부스터 아닙니다, 여러분. 빈티지 변신 로봇입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프레시맨 나와가지고 이렇게 변신하면 그쵸. 프레시맨은 변하죠.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를 쓰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타와 앰프가 정말 빈티지 그 사운드로 변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들었던 명반에 나오는 이게 정말 얼만큼 수음이 돼서 또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정말 다르죠.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근데 여러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빈티지 사운드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질평 이렇게 드릴게요. 노브 하나로 작동하는 타임머신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이펙터를 만나보면서 실제로 이런 대형 다이캐스트가 아니라 가능하다면 파워도 아답터로 동작을 하고 노브가 하나가 달려있는데 노브의 숫자가 이렇게 적혀있는 거죠.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래서 돌리면서 사운드가 변해가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페달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노브가 하나만 달려있지만 정말 밟는 순간 시대를 정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느낌까지도 받았고요. 은총씨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반적인 트래블 부스터를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은 안 될 것 같고 이 사운드, 이 유니크한 사운드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55만 원이란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아이템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좀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0! 예,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요거는. 왜냐하면 정말 그러니까 이 빈티지하다 빈티지하다라는 이펙터를 많이 저희가 리뷰했지만 이건 좀 놀라워요. 이거는 제가 리뷰 지금 영상에서 그렇게 많이 치지도 않았지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빈티지 사운드고 빈티지에선 궁극의 사운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쉬운 게 정말 이게 편의성이 좋았으면 저는 이거 샀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마지막으로 코멘트 드리고 싶은 건 레더 첼리 페퍼스 같은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있으면은 그냥 아예 밟아놓고 그냥 계속 쓰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좀 더 재밌네요.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JMI의 이펙터들. 저희가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은 다른 이펙터들도 리뷰를 해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